대전의 한 음식점입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달걀 자국은 말라붙었습니다.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식당 곳곳에는 살인자, 사죄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고 식당 바깥에 있는 설치물들도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가슴이 떨리고요. 이게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카들도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내일 같아요. 내일.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미용실에도 비난이 빗발치면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비판 여론은 온라인에서도 거셉니다. 국제아동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숨진 교사에 대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원을 취소하겠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계정엔 학부모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가족들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이분들의 또 솔직히 자녀들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된다는 건.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 행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자칫 사법 원칙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재판도 시작도 안 됐고 그 과정인데 거기에서 막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막 나서는 거는 자기가 세우려는 사회적 정의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겠죠.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건일수록 분노가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